안녕하세요. 2020년 새해를 앞두고 몽골로 향한 다문화봉사단 한국어 심화반 강의를 맡은 아시아너브 홍보대사 최재인입니다.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됐던 수업과는 별개로 주말 외곽으로 나갔던 몽골의 아름다운 자연과 체험한 것들 혼자만 알고 있기 아쉬워서요. 또 혹시라도 몽골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공유하려고 합니다. 별을 보고 싶다는 바람을 안고 울란바토르에서 30분만 나가도 별을 볼 수 있다는 여행사 대표님의 말에 기분 좋게 주말 여행에 나섰는데요. 낙타를 타보고 독수리 내와 함께 사진을 찍고 엄청나게 큰 징키스칸 동상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말타기 체험과 허락 맛보기까지 와타토 대표님이 주말 여행 함께 해주셨습니다. 노을 질 때쯤 말을 타게 돼서 더 좋았는데요.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말을 이끌어주고 길을 잡아주시니 말타기 초보자라도 걱정하실 것 없을 것 같고요. 말이 눈을 밟으며 뚜각뚜각 뽀드득 걷는 소리는 그간 쌓였던 피로감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. 잠시 눈을 지는 풍경 속 말을 타며 설원을 걷는 시간 함께 해보시죠.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죠. 이렇게 몽골에서는 한국에서 자전거를 배우듯 말을 어렸을 때부터 어렵지 않게 탈 수 있게 한다고 해요. 안장이나 고삐가 없이도 말 타는 것을 즐긴다니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몽골인들의 모습을 잠시나마 엿본 것 같아 기뻤습니다. 말을 타고 돌아오니 허락을 준비해 주셨네요. 와타토 대표님이 징기스칸의 후회라면서 직접 양고기의 살을 발라내 주셨는데요. 어디 살인지 뼈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. 장짝 타는 소리가 좋다고 이 소리만 녹음에 올려놨다고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에요. 즐거웠던 저녁 시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와보니 어두워져 있네요. 별도 보이는데요. 달이 밝으면 별이 잘 안 보인다고 하고요. 오늘은 달이 밝은 편이라 별은 안 보인다고 동행했던 분들이 아쉬워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. 그리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별은 하나, 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별을 보기 위해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떠났던 주말 여행. 몽골의 별은 제대로 보면 평생 마음에 남을 정도로 인상적이라고 하던데요. 그러면서 여름에 또 오라고 하시네요.
몽골 여행기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다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몽골로 다시 떠난 여자들의 이야기. 투야와 버뜨갈, 소정쌤, 나라쌤과 소아쌤이 소개하는 몽골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